오는 20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세종시 당 위원장 선거에 모두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세종시당에 따르면 10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송동섭 국민의힘 전국위원과 송하영 국민의힘 세종을 당협위원장, 오승균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교육분과 부위원장 등 3명이 등록했습니다. 선거는 오는 20일 열리는 시당 대회에서 150여 명에 이르는 대의원 투표로 진행됩니다. 한편 연임 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유재화 현 시당 위원장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.